일단은 보상 플랜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이게 바뀌는 거를 제가 이게 왜 이런 게 뜨죠? 예. 열흘 후에 바뀌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보상 플랜, GPS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저희가 중요한 부분, 대전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보상은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발생이 됩니다. 자,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상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건 대부분 잘못된 비즈니스나 뭐 사기 같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은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발생된다. 이 대전제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홉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열흘 후부터는 한 가지가 더 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 내가 직접 한 일에 대해서 받는 커미션이고요. 2번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 내 팀에서 발생된 그런 매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커미션입니다. 자, 3번 리더십 매칭 보너스,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그분이 만들어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제가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의 형태고요. 4번은 이제 월 인플루언서 레벨 보너스. 이거는 이제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직급이 만들어지고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월급 형태인 MIL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직급 달성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 자, 이거는 해당 직급을 달성했을 때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입니다. 자, 6번과 7번은 글로벌 매출과 국내 매출의 1%를 해당 직급에 나눠 드리는 공유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8번은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대한 이제 그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무기한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자, 9번 이건 이제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프로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3개월 동안 만들어낸 실적에 30%를 추가로 드리는 자 그런 보너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9일 동안 진행될 남은 시간은 9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월 인플루언서 레벨 보너스는 그 이전 직급, 그 이전 직급인 이 50만 원이 아니고요. 25만 원부터 월급 형태인 MIL이 발생이 됐고요. 자,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는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부터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원모어 리워드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직추천 보너스. 내가 누군가를 직접 추천하게 됐을 때 그분의 비부에 따라 약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의 직추천 보너스가 열흘 후면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나누면은요.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커미션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뒤에 7가지는 보너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커미션과 보너스가 다른 차이점은 큰 차이는 없고요. 커미션은 내 실적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커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너스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 조건에서 지급되는 게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직급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팀을 키우는 비즈니스입니다. 매출이 큰 데를 대실적이라고 하고 매출이 적은 데를 소실적이라고 봤을 때 대실적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소실적의 매출로 우리는 직급을 가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자, 그 소실적의 매출을 여기 보이는 이제 IV라는 점수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IV가 500점 정도의 IV가 만들어지면은요, 인플루언서 100이라는 직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00이면은 250, 5,000이면은 인플루언서 500. 자, 만점 정도의 점수가 만들어지면 인플루언서 1000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 1000만 점 정도의 IV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직급인 인플루언서 200K라는 직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MIL과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열흘 후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일단 인플루언서 100이란 직급은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 10만 원도 사라지죠. 자,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 인플루언서 250에 25만 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25만 원이 매달 지급되는 월 인플루언서 레벨 보너스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보상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많이 내가 판매를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적게 판매를 하면은 적게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의 결과일 겁니다. 각 해당 제품에 지정되어 있는 커미션율이 있고요. 자, 그 율에 의해서 1%에서 10%까지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는 1%에서 10%라고 돼 있지만 어떤 제품들, 특정한 제품들은 저희는 이제 BV라는 비즈니스 볼륨에 의해서 이걸 받게 되는데 약 24.5% 정도를 받는 그런 아이템들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건 이제 특별 프로모션 이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파시는 분들, 내가 물건을 좀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나는 잘 그런 거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좀 적게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인데 앞에 그룹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자,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은 내 팀에서 발생된 매출에 의해서 커미션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자, 아까 대실적과 소실적, 매출이 큰 데를 대실적, 매출이 적은 데를 소실적이라 그러는데 자, 소실적의 매출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GRM을 받아왔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열흘 후면 또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요. 여태까지 100BV당 한 개의 GRM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산법까지 나와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계산법은 대략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2,000원대에서 뭐 한 2,000 한 3,000원 사이, 그래서 대략 한 2,500원 정도의 GIM 금액이 매주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는 하는데요. 그 정도의 평균 값이었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바뀌는 부분은요. 100 비즈니스 볼륨이 아니고요. 500 비즈니스 볼륨으로 원 GIM이 변경이 됩니다. 자, 500 비즈니스 볼륨당 원 GIM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평균 가격 자체가 한 80%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GIM의 레인지는요. 18,000원부터 한 22,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대략 한 2만 원 정도의 원 GIM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소실적 팀의 500 비즈니스 볼륨이 생성이 될 때마다 나는 그 한 2만 원 가량의 GIM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주급 형태로 지급이 되는 그런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매칭 보너스. 내가 누군가를 직접 추천하게 됐을 때 저한테 추천 계보라는 게 있습니다. 추천 계보. 후원 계보는 아까 보셨던 그 대실적과 소실적의 큰 두 팀에서의 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 계보는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내가 직접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내 1대를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10대라든지 100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포지셔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 계보에서는 저한테는 1대 직추천 파트너가 되시는데요. 자, 그분들이 소개한 누군가 또 저한테는 후원 계보에서는 위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추천 2대 파트너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추천으로 인한 4대까지 리밋이 없습니다. 자,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수입 중에 GIM 수입의 1대에서 40%,
2대에서는 30%, 3대에서는 20%, 4대에서 10%의 매칭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본인의 유급 직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인플루언서 100이라는 직급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냥 액티브 인플루언서면은 이 첫 번째 1세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 매칭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앞으로 열흘 후에 바뀔 보상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대신 이제 2대부터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조건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2대의 매칭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250 이상, 내가 4대까지의 매칭 보너스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500 이상의 직급을 유지하시면은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특화돼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월 인플루언서 레벨 보너스입니다. 자,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하고요. 그 일에 대한 실적으로 우리는 직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직급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인플루언서 500이란 직급부터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월급 형태 MIL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1000이 되면은요. 뭐 양쪽에 만점 이상의 점수가 있으면은 인플루언서 1000이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요. 월급 형태인 MIL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2500, 25000점, 25000점이면은 이제 250만 원. 자, 5만 점, 5만 점이면은 500만 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인플루언서 10K 10만 점, 10만 점의 좌우 이제 이 매출이 있으면은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이 업계에서 없었던 형태의 시스템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입 체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인플루언서 200K가 되시게 되면은요. 월 내가 받을 수 있는 MIL의 금액 자체가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입이 될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인플루언서 100과 인플루언서 250 초기 직급 두 단계에서는 MIL이 존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루언서 100이란 직급은 열흘 후면 없어지게 되고요. 자, 인플루언서 250 첫 번째 직급부터 이제 모든 월급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내가 매달 250이라는 직급을 유지하시게 되면은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월급 형태로 25만 원의 MIL이 지급된다라는 자 이런 바뀌는 보상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보상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입니다. 자, 이거는 직급 달성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실 수 있듯이 저희도 이제 매출에 따라 실적에 따라 이 직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해당 직급을 달성했을 때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직급 달성 보너스인데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이 모든 금액을 다 더했을 때는 52억 1135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직급 달성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인플루언서 100이라는 직급이 사라지게 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10만 원의 직급 달성 보너스는 사라집니다. 자, 인플루언서 250에 25만 원의 직급 달성 보너스는 사라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급 달성 보너스가 MIL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자, 인플루언서 1000을 달성했을 때 이제 받는 100만 원부터가 직급 달성 보너스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이후 여기 이제 5000부터 75K까지 거기서 발생되는 그 직급 달성 보너스는 이 3개월 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3개월 유지 내가 해당 직급을 달성하고 나서 그 직급을 3번 이상 앞으로 2번 이상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
유지 조건이요. 다른 회사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연속해서 유지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징검다리로 유지를 하시거나 몇 번을 좀 건너뛰시더라도 세 번째 달성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누수가 없는 그런 소위 이제 낙전이라 그러죠. 그게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인플루언서 100K부터 200K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억, 15억, 30억 이 부분은요. 3개월 유지 후 4개월째부터 분할 지급이 되게 됩니다. 40%, 30%, 30%. 자, 이렇게 지급이 되는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 자, 이것만 다 받으시더라도 아마 GPS에서 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6번은 이제 국내 매출의 1%를 해당 직급인 중간 직급 내직급자들한테 나눠드리는 10K부터 75K까지 나눠드리는 그런 공유 보너스고요. 뭐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별로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는 게요. 이거 받으실 정도가 되시면은 이미 GPS에서는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풀 보너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오픈이 되게 될 텐데요. 글로벌 매출의 1%는 아마 굉장히 숫자가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1%를 이제 최고 직급 세 직급이죠. 100K, 150K, 200K. 자, 이 세 직급자들한테 나눠드리는 공유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8번.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코로나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요. 각 직급에 해당하는 인플루언서 1000 이상, 10K 이상, 100K 이상, 이렇게 세 종류의 이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불가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서, 못 갔던 여행 몰아서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보너스 중에 하나인데요.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보너스입니다. 자,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12주죠. 3개월 동안 그분이 만들어낸 실적에 그분이 만들어낸 실적 중에 이제 GIM이라는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 보너스의 30%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는 스타트 프로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분이 30% 추가로 받는 건 당연히 좋은데, 자, 나는 이제 시작한 지가 3개월이 훌쩍 지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나는 해당이 없는 그런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분이 누군가를 직접 추천하게 되면은요. 자, 그 직접 추천한 사람이 이 FIP,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추가로 이 직추천인 또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뭐 지금 1년이 지난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근데 1년이 지났던, 3년이 지났던, 나중에 10년이 지났던 내가 누군가를 직접 추천하게 됐을 때,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없었던 게 이제 추가로 하나 나오게 되죠. 직추천 보너스입니다. 커스터머 애퀴지션 보너스라고 그래서 이제 캡이라는 이 단어로 표기가 되게 되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직접 추천했을 때 그 직접 추천한 신규 인플루언서가요. BV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자, 500BV가 넘어갔을 때 3만원, 자, 1000BV가 넘어갔을 때는 7만원, 자, 2000BV 이상의 BV로 시작하시는 신규 AI가 있으시면은요, 그분을 추천하신 분은 15만원의 캡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정말로 없었던 추가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열흘 후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두 팀을 키우는 비즈니스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거고요. 간단하게 내가 좌우에 한 명씩만 직접 추천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 그분들도 똑같이 좌우에 한 명씩만 직접 추천해서
팀이 커져나가게 됐을 때 그게 똑같이 9번이 복제가 되게 되면은요, 10단계까지의 팀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팀의 숫자는 여기 멤버라고 적혀 있는 이 숫자가 될 겁니다. 자, 대실적 팀과 소실적 팀, 똑같이 이렇게 이 나눠지는 숫자로 팀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이 모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BV 비즈니스 볼륨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BV를 약 100점 정도의 BV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실적에 나오는 BV 숫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1단계에는 한 명만 있으니까요. 100점일 거고요. 2단계는 2명이 있으니까 200점, 400점, 800점, 1600점, 3200점 이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요. 자, 이거를 다 더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은 10만 점이 넘는 소실적의 총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플루언서 10K를 달성하시게 될 거고요. 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MIL, 1000만 원 정해져 있는 거죠. 자, GIM, GIM 같은 경우는 대략 이 정도, 400만 원 정도의 GIM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LM, LM 또한 여기 제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좌우 각 일대만 직접 추천했고 더 이상 추천한 게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0단계 이후로 어떠한 팀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매출이 그 이하로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이거를 계산했습니다. 이거를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계산하면 계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칭 보너스는 최소 400만 원 정도의 매칭 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1800만 원 정도의 이 월 수입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LA 보너스, 직급 달성 보너스는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직추천 보너스 또한 추가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00 비즈니스 볼륨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VR로 월정액만 구독해도 100 비즈니스 볼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으로는 대략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한 300 비즈니스 볼륨 정도를 만약에 유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 비즈니스 볼륨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300 비즈니스 볼륨 뭐가 되죠? 저희 VR로 월정액을 구독하면 100 비즈니스 볼륨이고요. 아니면 그걸 프리패스로 하게 됐을 때는 50 비즈니스 볼륨이 되게 됩니다. 1년치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뭐 샴푸라든지 뭐 이 코스메틱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당장 필요한 전자제품 같은 거를 렌탈로 돌렸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한 이런 뭐 에어로사이드 같은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에어가디언 같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요. 각 해당 비즈니스 볼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TCL 몰레드지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요. 자, 몰레드지 이전에 내가 월정액을 구독을 하고요. 그리고 에어로사이드 하나를 구매를 하면은 200점 200BV와 50BV, 250BV가 됩니다. 거기에 내가 필요한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구매를 했을 때 300 비즈니스 볼륨은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볼륨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점수 다 더하게 되면은요. 30만 점이 넘습니다. 자, 30만 점이 넘게 되면은 인플루언서 25K라는 직급을 달성하시게 되고요. 자, 25K 직급이 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월급 형태인 MIL은 2,500만 원이 됩니다. 자, GIM 1,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LM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소 1,200만 원 딱 두 명을 통해서만 나오는 매칭 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다 더하게 됐을 때는 한 5천만 원 가까운 수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LA 보너스와 이 캡 보너스, 직추천 보너스는 여기에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가 되실 겁니다. 자, 300점, 뭐 어려운 이 매출이 아닌데요. 자, 이 매출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1월 말이나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몰레드지와 템플러스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지금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사전 예약들을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그게 매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400점 정도의 비즈니스 볼륨이 책정이 돼 있는 제품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통신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VR로 이 월정액과 통신 서비스 뭐 이렇게 했을 때 400에서 뭐 당연히 500 가까운 이런 비즈니스 볼륨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이미 출시해 있는 에어 가디언이라는 공기 살균기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절에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거와 저희 몰레드지와 템플러스 이 토탈 패키지로 모든 분들이 이분들이 팀 세팅이 됐다. 다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거는 매달 매달 나오는 수입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매달 에어 가디언을 사실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자, 그거를 했을 때 약 1500BV라는 점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똑같은 팀인데요. 이분들이 1500BV 정도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분들의 소실적 총 매출을 합하시게 되면은요, 150만 점이 넘어가는 매출이 나오고요. 150만 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인플루언서 75K라는 직급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자, 75K 숫자에서도 아시다시피 75K의 MIL은 7,5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GIM 6천만 원이고요. LM 최소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요, 1억 2천만 원이 넘는 월 소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추가로 LA 보너스, 직급 달성 보너스와 직주초 보너스, 자,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맡은 시간은 다 된 것 같고요. 자,